기계체는 아니고 좀 철봉해서 스윙과 회전 같은 동작을 추가해서 좀 더 이렇게 멋있는 동작을 구사하는 다이나믹이라고. 시림프 플립이라고 몸이 새우처럼 말아서 다리를 차고 다리 철봉을 잡는 동작. 뱅거 플립이란 건데 몸을 180도로 돌린 후 다시 철봉을 잡는 거죠. 한 팔로 몸을 지탱하거나 두 팔로 몸을 띄는 동작들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들을 연계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국내에서 제일 잘합니다. 다이나믹. 아, 제일 잘해요? 네. 와, 이거 굳은 살이에요, 이게? 네, 맞습니다. 그만해, 얼른 내려와, 힘들어. 누나, 밥 먹어야지. 그만해, 밥 먹고 해, 빨리. 네. TV를 보는 건지, 운동을 하는 건지, TV 켜놓고 항상 그렇게 해요. 이거. 밥을 많이 먹어. 뭔가 운동할 때 좀 몸이 무거워서 조금씩 맨날 먹고 있어. 잘 먹으라니. 그냥 모든 잡념 없이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되게 큰 것 같아요. 되게 재밌어 보세요. 일단 딱 보자마자 신기하고. 왜 저도 한번 해보자 했는데. 운동할 때 희열이 되게 느껴지고 그 동작을 선거할 때보다 그 성취감과 그 기분이 진짜 엄청나게 좋아요. 쉽지 않은 기술인데, 와, 저도 한번 해볼까요? 괜찮아요? 아니요, 안 괜찮아요. 몸이 앞으로 갈 때 손을 놔서 180도 돌아서 잡는 기술이 긴가라고 하는데 이걸 연속 두 번 한다는 거는 체조 선수도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그런 기술이에요. 여기서 철봉하시는 거 보고 아니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어디서 나타났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놀라긴 했어요. 지금 제가 성인 되기 전까지 2년이 남았는데 2년 기간 동안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. 스윗 워크하면 이도현 딱 이 단어가 생각날 처럼 그 정도로 엄청난 이 운동의 전설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.